미안하다. 난 됐으니까 선배나 입어. 다 젖었잖아. 난 어차피 다 젖어서 점프만 버려. 괜찮아. 조금만 앉았다 가자. 안 추워? 엄청 추울 텐데. 괜찮아. 난 이런 데 단련돼 있으니까. 근데 무슨 생각으로 바다로 뛰어들었어? 진짜 죽으려고? 졸업방이다, 왜? 졸업방? 아, 이제 진짜 졸업한 거 같네. 오늘 졸업을 해보니까 졸업을 해보니까 뭐? 나한테 졸업은 왜? 추워서 말이 잘 안 되네. 그지? 자, 이거라도 일단 빨리 입어. 아, 됐어. 언니가 입고 일단 옷부터 좀. 뭐 어떡하게. 잠깐만. 아줌마! 어디 가? 다시 할게. 오늘 졸업을 해보니까 나한테 졸업이란. 왜? 사람 얘기하는데. 아니, 안 웃으려고 해도 옷이 너무 깨잖아. 보긴 이래도 이게 좀 따뜻해. 나 말 좀 하자. 알았어. 이제 얘기해. 이제 진짜 안 웃을게. 사람들 다 졸업을 하지만 나한테 졸업이란. 미치겠다. 아, 미안. 근데 너무 웃겨서 참을 수가 없어. 선배 꼭 개불 같아. 구승신 개불. 와이. 근데 혼자 쓰면 이렇게 넓게 좋은데. 뭐야, 짐 챙기려면 제대로 좀 챙겨가든지. 이 추운데 밖에서 고생을 좀 해봐야 집 좋은 줄 알지. 지금 밖에 얼마나 추운데. 아니, 갈 데도 없잖아. 나가서 길에서 자려고? 넣으세요. 길에서 자도 여기보다 마음 편하겠죠. 이 추운데 갈 데도 없는 애가 어딜 가겠다고. 야, 백진이. 야, 너 나간다더니 여기서 이러려고 나왔니? 너도 참. 미안해, 언니.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 갈 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미안.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 사실은 나윤 선생님하고 얼마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 근데 네가 윤 선생님 무식하대서 순간 괜히 화나서. 미안해. 아니에요. 실은 저도 혼자 큰일 선생님 좋아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심하대서 저도 모르게 그만. 미안해요, 언니. 그랬구나. 그것도
미안해. 너무너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진이야. 언니. 사랑해, 진이야. 사랑해요, 언니. 진이! 바닷가에서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 나한테 졸업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마음과의 졸업이고, 널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을 더 의식하는 마음과의 졸업. 나한테 졸업은 그런 의미였다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너한테. 그리고 아까 널 아는 순간 그런 마음들과 진정으로 졸업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알았냐, 쇼딸?